오늘은 매듭하고 범장회장 실습하면서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범장회장 매듭까지 전부 다 마스터하는 걸로 교육과정 끝나고 다음 강의 시간에는 이제 바람에 대한 이해, 이제 가고자 하는 방향의 코스, 범주 코스하고 그 다음에 직접 이제 태킹, 자이빙 연습 실전으로 들어갈 거니까 오늘 강의가 이제 그 매듭하고 범장회장 오늘로서 매듭을 짚고 넘어갈 거니까 지금 인원이 많이 안 오셨는데 그래도 일단은 현장 가서 일단 먼저 실습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해야지 숙시가 빨라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둘, 넷, 여섯, 여덟 분 먼저 진행하는 걸 하고 추가로 오시는 분들은 또 추가로 또 이제 범장회장 다시 한번 연습시키면 되니까 현장으로 또 이동하시죠. 일단 매듭은 먼저 한 분씩 이거 범장하면서 그리고 옆에서 따로 강습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지난 강의 때 한 거 다 잊어버리셨죠? 제 먼저 이제 첫 번째가 마스트 하단 상단 연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마스트 하단 상단 연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세일 포켓에서 넣어서 마스트에 결합하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배튼 꽂는 거. 배튼 꽂고 나서 마스트 세워가지고 마스트 이 스텝에다가 홀에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집어넣은 상태에서 다섯 번째 요 붐을 마스트 구준에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아우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붐뱅 설치하고 커닝햄 설치하고 예 풋펠튼 다 됐고 그 다음에 러더 설치하고 트래블러 설치하고 메인 블럭 메인 시트 설치하고 이런 과정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조교 시범 한번 더 보여드리고 그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조교 시범 한번 세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배 저쪽 배 나눠서 그럼 두 분씩 교대로 계속 반복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저 매듭 교육을 다시 한번 시켜드릴게요. 시작. 예, 하단하고 상단하고 연결하고요. 이거 이제 포켓을 꽂을 때 너무 무리하게 그냥 급하게 쫙 찔러 넣으면 이게 세일이 찢어져요. 이렇게 중간중간 보면 이게 느타가 모서리에 걸려가지고 찢어지는 거거든요. 다음에 배튼 요거 오늘 범장회장 다 끝나고 다음 강의 때부터는 교육할 때마다 범장하고 회장하고 돌아가면서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태킹 연습하고 됐고 다음에 붐뱅을 이제 마스터 하단 구준에게 연결하고요. 그다음에 아우털
단계. 네, 붐타이는 어디 갔어? 뒤에 있어. 그 다음에 붐뱅 연결하고 이것까지 다 풀면은 그러지 않아? 그건 풀어주면 안 돼. 풀지 말까요? 다음부터? 고구마 하네. 여기 저희는 요즘은 저희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고리 매듭. 그 다음에 이 트래블러 시트는 트래블러 시트도 풀러서 다시 하는 걸로 빼요? 응 빼서 아니 다 빼요? 다 빼 트래블러 시트만 연결하는 거 이제 그거 연결하는 것도 같이 러더는 빼고 러더야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그냥 이건 냅두고 트래블러 연결하는 것까지만 너무 높은데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다 빼요? 다 빼 그래서 이제 트래블러 이제 요 아이에 연결해서 트래블러 블록 만드는 거예요.
요 트래블러 블럭은 일단 이 붐을 최대한 잡아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러더랑 할 때 요 삼각형 모양의 이제 이 클리트가 있잖아요. 요 삼각형 모양으로 해서 센터를 잡은 상태에서 최대한 팽팽하게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면 되고, 지금은 이제 이게 위로 올라다녀야 되니까 이게 원래는 이렇게 낮아요. 그래서 최대한 여기 어떻게 연결된 겁니까? 그냥 묶은 거. 그거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일반 예. 타이트 센터. 센터에서 일반 한번 묶어주면 돼요. 한번 잡아줘. 예. 그러니까 항상 요 클리트 센터하고 맞아서 당겨주시면 되거든요. 됐고, 이제 그다음에 메인 시트. 이걸로 해요, 그냥. 이 메인 시트 연결할 때 항상 내가 잡아다니는 쪽에서 이 따르륵따르륵 소리가 나게끔 보시죠. 이거는 내가 타면서 당기는 줄이에요. 당기는 쪽이 이렇게 따르륵따르륵 소리가 날 수 있게, 그 다음에 이쪽에서 당기는 거는 소리가 안 나요. 이쪽은 스토퍼 역할을 하는 거고 이건 당겨서 오게 하는 거고. 자. 요 블록 안쪽에, 이 블록 바깥쪽에 나와 있는 최대한 끝단은 끝단 최대한 끝단 쪽으로 해서 팔자 매듭을 연결해 주는 거고요. 이거는 왜냐면 이게 너무 길어 버리면 이 시트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이게 막 꼬여요. 꼬이다 보면 당겨야 되는데 당기지도 못하고 놔줘야 되는데 놔주지도 못하고 그러면 바람을 받아서 이제 캡사이즈가 되고 그런 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지금 마지막 끝 부분은 이 시트를 하다 보면, 배를 타다 보면 이걸 놓치고 뭐 캡사이즈 되고 이게 빠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게 붐이 쭉 넘어가면서 이게 제일 끝단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팔자 매듭을 안 해주게 되면 이 시트가 빠져요. 이게 빠지면서 이걸 또 찾으려면 고생을 하니까 요 정도 한 20cm 정도 남겨놓고 팔자 매듭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러더 연결하는 거는 저쪽에서 할까요? 저쪽으로, 요쪽 배로 좀 이동해 주시죠. 이 트래블러 줄, 이 하단으로 밑으로 해서 러더를 밑으로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넣어준 상태고, 이 틸러 위로 올라오게, 줄이. 틸러 위로 올라온 상태에서 여기 지금 핀이 두 개가 있어요. 상단, 하단 핀이 두 개인데, 핀 고리에 이렇게 꽂고, 그 다음에 이거 빠지지 않게 핀, 이게 이제 배가 전복이 돼요. 뒤집어지면 이걸 안 해주게 되면 이게 러더가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예. 러더는 이렇게 하고, 이제 타실 때는 이거 풀어놓고 이렇게 쭉 하단으로 내리고, 예. 이렇게 이제 러더 조정이 됩니다. 탈 때는, 내릴 때는, 이제 그건 나중에 이제 이안할 때, 접안할 때 이제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싹 올려주시면 되고. 이렇게. 자, 이제 조를 1, 2조, 지금 3조까지만 만드시면 되겠네. 1조, 2조는 배 하나씩 예 붙으시고 3조는 매듭.
시간이 되면은 저 앞에 부진액이죠. 피어리까지 튀는 거. 예. 그거를 이 세일 끝하고 돌려서 여기서도 이렇게 네, 돌아가서 맞고 그리고 여기 더 들어가면 조금만 더 세일을 잠겨보세요. 세일. 그렇죠. 딱 들어가게 되면 그쪽에 잡은 사람은 여기서 들어가고 얘가 같이 맞아줘야 돼. 이게 안 맞이고 만약 피어려서 세일을 올렸다면 세일이 이렇게 큰 숫자가 되거든요. 지금 잘 맞은 거죠? 지금은 됐습니다. 자, 일단 벨트를 끄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 돼. 왜 그러냐면요. 지금 들어가면 되거든요. 데일러 근데 배튼 포켓이 아래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뛰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쪽 펜에서 뛰면은 뛰고서 바로 밀면 되니까 항상 이쪽으로 돌려놓고. 지금 올려보세요. 이거 안 되니까. 위로 감시면. 이걸 꽂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태가 돌고 이 방향으로 들어가셔서 잡으시고 요 다시 위로 올라가야 돼요. 또 예. 아래 위로 올라가서 이 볼이 가운데로 집어넣으시고 예. 그거 아니 이거 다 괜찮네. 여기가 지금 약간 높아요. 근데 원래는 플레일러 있으면 이만큼 낮아요. 이만큼 낮기 때문에 꼽기가 좀 쉽죠. 뒤에 저거 꽂아 높아서. 요 줄을 잡으세요. 아니면 타이부터 못 잡아. 타이 묶을 때 얘가 이제 걸리자. 잠깐만요. 얘가 걸리자. 그래서 꼬였어요. 잠깐만. 꼬였어요. 얘 꼬이지 않게. 하실 때. 그렇죠. 네.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다시. 아니 이걸 어깨 있는 쪽에 메고 하던데. 네. 혼자 하면 이게 여기 와서 잡아줘야 되니까 여기 잡아줘.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 하는 거. 만매들. 네, 만매들. 만매들에서 묶어놓고 지금 이 끝에 이 머리에 앞걸로 그래서 그냥 일단 하나로 하세요. 그냥 길게 하나로 하세요. 그냥 고리매듭만 해게. 어차피 이 줄이 너무 길어요. 이게 좀 저기서 정리가 저쪽에서 됐어야 되는데 이제 분뱅 키워줘. 커닝엠부터 껴야 되니까 시트가 분뱅을 끼실 때 분뱅 끼실 때 커닝엠 시트가 들어가야 되니까 얘가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보면은 얘는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죠? 예. 그 때문에 자, 요 하얀 줄이 있어. 하얀 줄. 예. 하얀 줄을 지금 이쪽에 줄이 껴져 있잖아요. 예. 커닝엠은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하얀 줄을 이쪽에서 끼셔갖고 자 보면은 여기다 끼우는데 끼어갖고 얘를 풀러야죠. 또 아까 핀 뺐잖아요. 핀 그래갖고 안에 들어가지 않게 오늘 네. 여기서만 돌리면 돼요. 자 돌려보세요. 공정하시는 거 지난주에 매드 하셨잖아요. 저희가 매드 꽂고 빠졌어요. 그냥 꽂으시면 돼요. 얘는 신경 안 써요. 이쪽에 핀 여기 꽂으세요. 핀 여기 꽂으세요. 네, 지금 살짝만 꽂아도 되겠지. 세 개 꽂으니까. 걔는 거기 꽂으시면 되고 정리해서 꽂으자. 네. 그대로 꽂으면 돼. 뒤에 품을 눌러주세요. 뒤에를 눌러주세요. 자 여기 보면은 얘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얘를 좀 여기 풀어주면 좀 쉽잖아요. 자, 뒤에 누르고. 잠깐만. 걸리죠? 자, 어느 쪽으로 돌아가요? 이쪽으로 돌아가죠? 일단 안 돌아가죠?
그러면 돌리면은 돌아가는 쪽 반대로 꽂으시면 돼요. 아, 일로 말고. 반대로. 예,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당겨. 여기로. 네. 거기서 우리 아까 팔자 여기도 피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예. 이제 이거는 지금 아우톨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블럭 시스템에 더 있어갖고 잡아야 되는데 지금 안 잡아놔서 그런데 자 이거는 이제 마무리를 저희가 이렇게 고리 매듭으로 했는데 줄이 솔직히 많이 필요하게 길 필요는 없어요. 어느 정도 내가 나갈 거 나갈 것만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방식을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줄을 네, 잡아줘요. 그냥. 잡아주고 마지막에 해서 좀 타이트하게 해서 자, 네, 고리 매듭을 여기서 잡아주면 줄이 좀 남는. 근데 거의 이제 불필요한 거는 줄을 잘라버리죠. 잘라버리고. 여기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그냥 고리 매듭만 한다고. 네. 그런데 그럼 이걸 그럼 저렇게 만든다 치면 이거는 지금 너무 길어. 저기 지금 네. 저거 만들어야 지금 하시는 걸 보니까 딱 하고 이걸 이렇게 하시네요. 그죠? 네. 계속 잡아주면 이런 식으로. 그러세요. 러더 핀 트레, 핀과 핀 트레 고정을 시켜서 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핀, 안전핀을 꽂아서 러더가 빠지지 않게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 위에 들어갈 때는 브레이드를 꽂아서 봉타이를 풀려는 거예요. 봉타이 풀러서 놓고 그러면 세일이 당연히 빠지죠? 그러면 붐을 빼고 빼서 여기 다 됐죠?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커닝햄. 커닝햄을 제일 마지막 커닝햄 자 여기 입고 되어 있는 거 풀러서 자 여기까지 뺐죠? 이제 마무리 커닝햄도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지금 이 붐까지 다 해체해요. 해체기 때문에 커닝햄 요 밑에 보면은 핀이 있어요. 자꾸 핀. 핀을 풀러서 자, 해체. 그리고 다시 핀 껴서 핀 껴서 놓고 다 됐죠. 된 다음에 네, 마스트. 이거 마스크.
여기 이제 계고가 붙어야 되겠는데. 이거 정면선을 맞춰야죠? 자, 쭉 펴보세요. 자, 피부가, 아니, 이렇게 되면은, 이거랑 더 많이 잡아보세요. 얼마큼 적으면은, 하실 때, 손을 전부 다 대시고, 손을 대보세요. 그런 다음에 저희는, 줄이게 넘어오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손을 맞추고, 자, 여기다 손을 대시고, 그리고 접으면은, 자, 넘어오고. 손을 보다 대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근데 원래는 이렇게 세일을 접으면은 세일이 오래 볼까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는 처음에 이제 올 때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조그만 백에 말아서 오는데, 세일이 항상 이제 내가 오랫동안 잘 간직하고 하려면 세일을 펼쳐서 말아서 보관했다가 또 다시 납대고 이제 그렇게 하나하나 그렇게 하셔야지. 이게 좀 오래 타실 수 있고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말 때는 이 꼭대기부터 말죠. 그렇죠. 보여주세요. 네. 접을 때는 이렇게 뭐 밑에서부터 접거든요. 네. 그렇게 하셔갖고. 근데 여러분 이제 보관하기가 배를 계속 틀면은 길어 그대로 놓으면 되니까 커버 덮고. 네. 이제 이동하고 이럴 때는 이제 어차피 세일백에 담아야 되는 보여주면서 하는데 저희가 지금 시합하고 선수들 나가면은 거의 이제 말아서 보관했다가. 검정 한번 해보세요. 네, 마스크 끼고 아까 드리는 법이랑 지금 저희 만든 거예요. 이쪽으로 하면 솔직히 많아요. 아, 이 옆까지요? 네, 이렇게. 이걸 이렇게 접는 건 없는 겁니까? 네, 아니요, 저희는 이렇게 말아서 섞이지 말고 이제는 세일이 이제 꺾이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말아서 계속 그대로 보관해 놓고 올려놨다가 다시 또 펴서 그랬는데 세일 손상이 없죠. 이렇게 꼬일 때는 항상 시트가 안 꼬이게끔 불을 당겨야 돼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오른쪽에서 아 그건 상관없어요. 아, 상관없죠. 네, 돌아가는 거니까. 예. 들어가서 이렇게 다 챙겨놓으면 여기다 이제 끝에다가 아시죠? 보리매도
그다음에 이제 커닝햄. 야, 요걸 저쪽하고 틀리게 생겼네. 지금 요 고리, 예, 지금 이게 뒤쪽으로 나가셔야 되잖아요. 요거를 핀을 뽑아서, 예, 여기 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돌리는 블럭이 블럭부터 돌리는 거 아니에요? 먼저 이 블럭이 여기인데요. 따져. 네, 네. 밖에서 넣던데? 아, 상관없어요. 뭐 상관없어요. 이게 지금 이게, 아 이게 왼쪽이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그리고 살짝 이렇게 눌러주시면 살짝 저 메인 블록 꽂으셔야죠. 블록을 먼저 꽂으시고 이게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적으시고. 자, 폐장.
엇갈리고, 아, 엇갈리고 반대로 밑으로 해서 또 엇갈리고 또 엇갈리고 그래서 팔자를 만들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 위로 들어가면 맨 위로 들어가서 들어가서 아래 위 잡아다니면 팔자. 아, 해보세요. 밑으로 한번 밑으로 가야지. 위로 갔으면 밑으로 가야지. 얘가 아, 위로 갔으니까 얘가 위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아 밑으로 와서 밑으로 와서 요 줄 요 아. 줄이 이렇게 돼서 네네 서로 팔자 엇갈리고. 그러면 들어가면 여기로 들어가서 아래 위 아니 위로 아래 위로 이렇게 잡아다니면 아 그냥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밑에 줄 이렇게 있으면은 얘를 한번 지나 엇갈려 X자를 지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밑에 줄을 위로 지나갔잖아요. 네네. 그럼 다시 일로 오는 게 아니고 얘 밑으로 또 지나가야지 이렇게 아, 엇갈리게. 서로 엇갈리잖아요. 팔자인데 엇갈리게. 그래서 다시? 맨 위로 집어넣고 밑에 거 같이. 부리는 말 그대로 자르면은 사람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 걸리는 거. 그러면 자 고리가 그냥 형성이 돼요. 고리. 아, 고리. 네, 그럼 여기 걸고. 잡으면은, 자, 위에서 밑으로. 요 줄, 위로 돼 있으면 위에서 밑으로 들어가서, 들어갔죠? 얘 줄을 감싸야 돼요. 감싸야 되는 게 어떻게 감싸냐면, 이렇게 감싸면 안 되고, 얘를 위에 돼 있으니까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위에서 감싸서 네, 얘를 감싸야 돼요. 그럼 어? 나온 입구로, 입구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여기로 나왔잖아요. 그죠? 네, 네.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 그래서 고리. 이건 방법은 두 가지. 저는 이렇게 돌렸어요. 그죠? 얘를 이렇게 깠어요. 그럼 얘 이렇게 깠, 위에서 깠으면 얘 원줄을 위에서 들어가는 거고, 또 다른 분은 이렇게 깠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항상 얘를 보고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얘를 또 감싸야 되니까, 감싸는 것도 이렇게 감싸는 게 아니고, 자, 밑에서 위로. 밑에서 위로. 위로 얘를 완전히 감싸주죠. 감싸주고, 자, 감싸줬잖아요. 그죠? 다시 들어온 입구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런 모양이 나오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감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말뚝이 없는 줄로 되어 있을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다 막혀 있어요. 네, 그럼 이걸 이렇게 늘지 못해요. 그럼 그럴 때는 이렇게 감잖아요. 감아서 반대로 빼. 하나 빼고, X자로 다시 넘겨요. 그래서 여기서 구멍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이렇게 넘어서 이쪽 아래 쪽 그래서 이 밑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딱 당겨주시면 그러니까 이거는 막혔을 때 이렇게 하는 거고 아까는 이렇게 내려서 뚫었을 때는 네,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던져서 감고 이렇게 감고 근데 풀러서 해줘 그렇지 그렇죠. 하나를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오면 잡고 밑으로 네 그렇죠 클로브 위치 요거 클로브 위치 아까 보리매드 네. 요거 그 다음에 클리트 그거는 면허 시험에 나온 거 그거는 꼭 외우고 숙달 되게끔 무조건 제일 많이 쓰는 게 이렇게 군대 풀고 아웃도어를
저기 원단을 펴줘야 돼. 거기가 높으면 얘가 힘들어. 남자분이 이쪽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들어간 거예요. 일단 내려놓으시고 그 다음. 맞아요. 거기 맞아요. 맞아요. 서 이쪽 아래쪽. 오? 이쪽으로. 다시 내려오세요. 코스를 갈 때 메인 시트는 자기만큼 담고 또 무슨 빈 코스로 가면 더 놓고 자 커터런 런닝 갈 때 메인 시트는 자 놓고 당기고 줘. 그렇죠. 도세. 그러면 세일을 각도를 당기고 놓고 하는 거죠 메인 시트는. 이거를 안 하고 그냥 뭐 러더만 간다고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엔진이 없어요, 그죠? 엔진이 없는데 핸들은 러더예요.
러더로 또 핸들을 하고 말 그대로 얘는 엔진이나 마찬가지. 세일을 얼마만큼 내가 각도에 따라서 놓느냐 안 놓느냐에 따라서 배 스피드는 나오고 그 다음에 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런 리깅들. 리깅이라는 게 이제 제가 조절하는 그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그거를 조절을 함으로써 배가 뭐 얼마 한 뭐 1kg, 2kg 그러니까 다른 배보다 잘 나갔을 때 이거를 앞에서 끄는 게 좋아요? 뒤에서부터 끄는 게 좋아요? 여기서부터 끄는 게 돌려보세요 이제 일단 눕기 전에 얘를 눕기 전에 내가 이렇게 돌려보세요 딱 돌리면은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가는 쪽에 반대쪽에서 끼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또 예. 여셔서 이렇게 끼고 끼고 이건 앞뒤가 없어요. 좌우가 좌우가 없고 그래서 좌우도 그럼입니다. 여기가. 그냥 어디서든 그쵸.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내리면 되니까. 그냥 혈점에서 그냥 네, 네, 네. 이거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잘 하시고 나중에 혈점에 그게 아니라. 그냥 먹으면 되구나. 풀리지만 않는 네, 그렇지.
예, 분뱅이 예, 꼬이지 않게끔. 이게 지금 꼬였잖아요. 여기가. 예, 소용이 예, 이렇게. 예. 예. 예, 됐네. 예, 요게 꼬였어요. 왜 꼬이죠? 요거 이제. 그래도 꼬인 것 같은데? 됐죠? 예. 네, 됐어요. 됐어. 그 다음에, 예, 이제 분뱅. 커닝햄. 커닝햄. 요 아우터론. 이렇게 해서 클리트를 시켜놓으신 거예요. 이게 클리트가 이게 잘못됐다. 잘못됐어? 이게 지금 이 바깥쪽으로 나가야죠. 그죠? 예. 네. 이걸 분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빼가지고. 네, 이렇게 바깥에. 아니, 그냥 하세요. 그냥. 네, 그냥 하시고 안 되시는 거를 저한테 말씀하세요. 아, 잠깐. 꼬이지 않게. 일단은 그렇죠. 예, 들어오는 아~ 쪽에서 그렇지. 아까 하셨어요. 하고 자기 본인들이 그냥 하고 안 되는 거는 이제 제가 와서 얘기하라고. 이게 잘 하시고 나중에 한 분씩 다 할 거예요, 그냥. 그대로. 아, 뭐 드는 거는 이제 같이 이거 빼야 된다, 이거. 아, 이거요? 이거 빼야 돼. 이거 빼야 돼요? 빼고 같이 들어 드리고. 지금 몇이야? 50분.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출. 아니 봐봐요. 지금 2만 원수를 다 잡아당기는 힘들잖아요. 그죠? 힘드니까. 반대로 반대로. 아니 돌려보세요. 이렇게 돌려보는 거야.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가면 이쪽에서 뛰는 거예요. 이쪽으로 돌아가면. 안 돌아가는 쪽으로. 돌아가는 쪽, 이쪽으로. 이쪽으로 뛰는 게 아니고, 반대쪽으로. 일로 뛰시면은, 바로 올라와서, 바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확인 한번 하시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 이거, 할 때, 이걸 풀어주세요. 이거 풀으시면, 예, 이렇게 쭉쭉 늘어나니까, 이렇게. 해장하실 거죠? 자. 이걸. 이거는 땡기는 거고 이걸 풀어줘야죠. 이걸 쭉쭉쭉. 예. 예. 얘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있으세요. 이게 원래는 낮아요. 낮은 데 있어야 되는데 이 높아. 바닥에 놓고 배트 놓고 셀프 놓고
그만 당기고. 아, 그건 상관없어. 아, 그래서 아, 여기 먼저 하고 나서 이렇게 네. 집어넣어서 집어넣어. 여기서 그냥 끝에서 마무리 잡아당기면 쭉 잡아당기지. 아. 그래서 클리트. 클리트. 아, 저리 저쪽으로 바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